최근 시원하게 내리는 비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올해 계속된 가뭄으로 충청남도 등 중부지역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남은 가뭄 피해 지역은 아니지만 비슷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리 대비해 피해를 막는 유비무환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수혜 계층에게 꼭 필요한 복지정책, 이른바 맞춤형 복지인데요. 정부가 복지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이들 맞춤형 복지제도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인사이드 현장에서는 재정난을 이유로 후퇴하고 있는 복지정책을 취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면 세수가 늘어나게 된다면서 증세 없는 복지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정부의 복지 개념은요, 어떻게 보면 미래를 위한 소중한 투자입니다. 조금만 도와주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데. 지원금이나 이런 게 진짜 없어진다면은 아마 난임 부부 자체들도 급격하게 산부인과를 안 가거나 이런. 나가 많은데 뭐 안 넘으면 어쩌노. 이제 뭐 어쩔 도리도 없는데 이라도 저라도 못 하는데. 증세 없는 복지 정책을 고수하던 정부가 최근 복지정책 구조조정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복지 예산을 줄여 재정을 절감하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그 대상이 저소득층이나 노인 등 우리 사회의 약자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후퇴하고 있는 우리의 복지정책, 이대로 가도 되는 걸까요?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진주에 사는 40살 신성아 씨는 결혼 7년 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결혼 초기부터 아기를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쉽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점차 희망을 잃어가던 부부가 7년 만에 용기를 갖게 된 건 진주 씨의 도움이 컸습니다. 올해 초 진주 씨로부터 난임 기초검진비와 경력금 등 40만 원을 지원받으면서 난임 치료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두려워가지고 용기가 없어가지고 했는데 진주시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을 보고 하게 되었는데 그에서 좀 많은 만족을 느낀 것 같습니다. 희망을 되찾은 부부는 올해 처음으로 인공수정 시술을 시도했고 3차 시술을 앞두고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만약에 인공수정에서 성공하면 쌍둥이 낳고 싶은 게 제 소원이에요. 진주 씨는 지난해부터 부인 나이 44살 이하 난임 부부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기초검진비와 경력금 각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주 씨의 난임 부부 지원 사업은 올해 예산만 3,600만 원. 진주 시민 180명이 대상자입니다. 검진비 지원 사업을 통해서 난임 여부를 빨리 파악해서 치료를 유도하거나 또 이 검진비 사업과 연관해서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까지 연계해서 임신을 할 수 있도록. 그러나 진주 씨의 난임 부부 지원 사업은 시행 2년 만에 위기에 놓였습니다.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사업 정비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앙부처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진주 씨의 난임부부 사업이 중복된다며 통폐합을 권고하는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자치단체 사업들이 이제 중앙 정부와 이제 유사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좀 정비를 해서 효율화를 하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난임 부부 지원은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 150% 이하 난임 부부가 인공수정을 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난임 치료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진주 씨의 기초검진비와 경력금과는 지원 성격도 대상도 차이가 있습니다. 시술비 지원하고 이거 기초검진비하고는 의미는 별개고
또 그 사회보장 제도에서 내려왔듯이 또 일회성은 일회성 또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주시의 난임부부 지원 사업은 지난해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수용 결정을 내린 사업입니다. 당시 사회보장위원회는 진주시의 난임부부 지원 사업과 보건복지부의 사업이 중복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시행 2년 만에 정반대로 정비 대상 사업이 돼버린 겁니다. 만약에 진주시 지원을 받지 못했다면 저희는 인공수정할 엄두도 못 냈을 거고 이제 앞이 막막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이 지원금이 계속 그 지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령의 작은 농촌 마을. 올해로 87살인 5세대 할아버지는 지난해부터 의령군에서 장수수당을 매달 3만 5천 원씩 받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 도움을 많이 되지. 생활 능력이 못 된 게네. 지금 농사도 못 짓습니다. 할아버지 부부의 한 달 수입은 기초연금이 32만 원, 6.25 참전 국가유공자 연금 18만 원, 그리고 장수수당 3만 5천 원 등 약 53만여 원. 수입의 절반 이상은 병원비와 약값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할아버지 부부에게 장수수당 3만 5천 원은 한 달 전체 수입의 6%로 결코 적지 않은 돈입니다. 오늘도 약값을 갖다가 저 병원비하고 약 한 4만 2천 원 오늘 지출됐는데 오늘 내가 지금 당뇨가 약간 있고 혈압이 있고 3만 5천 원 우리 시골에서 어르신한테 큰 돈이네요. 그죠? 내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요. 그러나 할아버지의 장수수당도 정부의 유사중복사업에 포함돼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정부가 장수수당이 기초연금과 혜택이 중복된다며 지자체에 폐지를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시군에도 물어보니까 거의 뭐 폐지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폐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 잡고 있거든요. 민원이 좀 아무래도 좀 있을 것 같은데. 85살 이상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자치단체는 현재 전국 80여 곳. 경남에만 의령과 진주, 창원 등 12곳에 이릅니다. 정부가 장수수당을 없애지 않으면 기초연금 지원금을 10% 삭감하겠다고 압박하면서 일부 자치단체는 이미 장수수당 폐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내가 벌써 나이 90이 다 됐는데 농사도 못 짓고 손질에 여기 가지고 묵고 살았는데 여기서 줄어진다고 보면 생활에 조금 어려움이 생기겠지요. 서민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되어온 복지 사업들. 왜 폐지 위기에 놓인 걸까요? 정부는 보건복지부와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전국 지자체의 복지사업 축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각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5,800여 개의 사업 가운데 1,400여 개가 유사하거나 중복된다며 폐지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유사 중복으로 통폐합 대상에 오른 지자체 복지사업 1,496개 예산은 9,997억 원, 1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 가운데 1위인 466개가 저소득층 관련, 2위인 230개가 장애인 관련 사업입니다. 또 다문화와 북한 이탈 주민, 아동 청소년과 여성 관련 사업이 그 뒤를 잇습니다. 정부는 복지 예산을 전면 손질해 올해 3조 원 규모의 재정을 절감하겠다는 보관입니다. 경상남도의 정비대상 복지사업은 162개로 예산 규모 1,050억 원, 대상자는 29만 명이 넘습니다. 정비대상 사업수와 관련 예산이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경남 지역 지자체 이의 복지 사업 가운데 정비 대상에 오른 사업 목록입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 사업,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 저소득층과 장애인, 그리고 노인 등 90% 이상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 사업들입니다.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지역 복지가 대폭 이제 후퇴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더욱 심각한 게 이 지역 복지 대폭 후퇴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대상이 누구냐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심각한 것은 이러한 그 정비 방안의 직접 대상이 우리 사회의 어떤 취약계층,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저소득층, 이런 어떤 그 사회적 취약계층이 이번 정비 방안의 가장 심각한 피해 대상으로 이제 될 거다라는 거고요. 사회부장위원회는 어떤 방식으로 정비 대상 복지 사업을 선정했을까? 복지부는 지난 7월과 8월 두 달 동안 통폐합 대상을 추렸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 진주시의 난임부부 지원 사업 등 복지부가 이미 신설을 허가한 사업도 구조조정 목록에 올렸습니다. 반대로 앞서 사회보장위원회가 중앙정부의 교육급여와 겹친다며 통폐합을 권고한 경상남도의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통폐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너무나 그 짧은 시간 안에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꼼꼼하게 사업 하나하나를 이렇게 체크했다기보다는 그 수학적 접근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냥 평균을 맞춘 거죠.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복지 예산 폐지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때문에 권고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비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는 포상하고 지자체 평가에도 반영하는 방식으로 우회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정 자립도가 낮은 일부 지자체들은 이미 조례 개정 등 사업 폐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계속 정비 추진 계획을 계속 내라고 하거든요. 9월 18일 정도가 그때 한번 냈었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도 그 이후에 추진이 어떻게 되는가 추진사항을 내라고 하는 상황이다 지금요. 솔직히 좀 약간 좀 뭐 압박이 부담이 좀 느껴지죠. 뉴스인사이드는 이번 정비사업의 기준이 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정책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연구원들은 보고서에서 사회보장사업에 대해 다차원적으로 접근한 결과 같은 목적과 수단을 의미하는 중복사업은 발견되지 않았고 수급 이력 분석 결과에서도 중복 수급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보고서 내용은 고려하지 않은 듯 중복과 유사성을 명분으로 내세워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는 지역의 복지 욕구들, 주민들의 욕구를 바탕으로 해서 창조적이고 자율적인 독자적인 복지 기획을 높여나가야 되는 시대인데 다시 과거 시대로 회귀해버리는 그런 이제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근무 조건이 열악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 지원금 매달 2만 원. 여기서 더 축소할 만한 어린이집 쪽 정책에서 그 보육 예산이라는 게 더 어디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중증장애인의 가사와 간병 등 도우미 지원 사업 시간당 6천여 원. 가장 이제 걱정되는 것은 제가 누구의 도움으로 또 어떤 서비스를 가지고 지역사회에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걱정이 많이 앞서죠. 우리 헌법에서 사회 보장이란 출산과 양육, 노령과 장애 등 사회의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약자들을 위한 사회보장 정책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 지방은 지방대로 스스로의 어떤 그 결정권 이런 부분들이 침해되지 않도록 자치권을 지키기 위한 이런 그 자체적인 노력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동안 정부나 자치단체는
복지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로 논란을 겪었습니다. 이번에 통폐합되는 정책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외계층을 위해 마련한 맞춤형 복지 정책들입니다.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복지사업 정비가 소외계층의 복지 후퇴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방정부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